대봉 감을 홍시로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수확을 미루는 것입니다. 최대한 수확을 미루면 자연스럽게 홍시가 됩니다. 이게 단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홍시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자연에 방치했을 때 자연스럽게 홍색을 띠는 것을 홍시라고 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수성시키는 것을 연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연하게 만. 네, 대봉을 수확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10개 수확해 왔고요. 3개는 그냥 놔둬서 자연스럽게 자연이 홍시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새가 먹을 수도 있고 자연 낙화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추천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확하거나 구입한 대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에 잘 보관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게 되면 한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2주 정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홍시가 되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밑에 수확하면서 집을 깔아줬어요. 그래서 최대한 통풍이 잘 돼서 썩지 않게 해줬고요. 이렇게 집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집이 없는 곳이 더 많겠죠. 이렇게 신문지를 밑에 깔아주고 홍시를 얹어주면 그래도 조금 더 통풍이 잘 돼서 홍시까지 이르면서 썩거나 부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홍시를 가장 천천히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부직 베란다나 이런 서늘한 공간이 아니라 상온에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금 더 빨리 홍시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조금 불리한 조건은 상온에 보관했을 때는 기온차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부패될 수 있거나 썩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좀 권장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빨리 홍시를 만나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빨리 홍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과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방법은 사과에 들어있는 에틸린 가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지금 이렇게 놓게 되면 조금 더 빨리 대봉을 홍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더 빨리 그 홍시가 되고요. 이쪽 부분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홍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도 권장해 드리고요. 이보다 조금 더 빨리 대봉시를 홍시를 만들고 싶다 한다면 이렇게 락앤락 통을 이용해서 대봉시와 사과를 같이 넣어주고 밀봉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대봉시를 홍시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보다 조금 더 빨리 그 홍시를 만들고 싶다면 락앤락 통에 사과를 깎아서 넣고 그리고 대봉시를 넣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에 사과가 어찌됐든 아깝고요. 사과도 뭐냐 어쨌든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 사과를 못 먹게 되거든요. 1차적으로 사과가 아깝다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렇게 했을 경우 어쨌든 사과에서 수분이 나오고 그 수분이 대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패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과가 지금 하나인데 한뭐 전체적으로 다좀더 빨리 수성시키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두 군데에다가 사과를 넣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홍시가 조금 더 빨리 생성됩니다. 이때 당연히 사과를 넣고 신문지 등으로 덮어서 약간은 밀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가장 빨리 대봉을 홍시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소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홍시를 항아리에 보관을 했는데 우연찮게 그 항아리가 술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봉이 빨리 홍시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술을 이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빨리 대봉씨를 홍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빠르면 3일 정도 아니면 홍시가 됩니다.
저는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 꼭지 부분을 소주에 담근 다음에 충분히 털어주시고요. 이것을 닫은 다음에 정말 빨리 드시고 싶다고 한다면 상온 보관하면 될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 홍시를 만들면서 상온 보관했을 경우 바로 먹게 되면 그 특유의 그 찬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조금 서늘한 곳에 보관해서 홍시를 만드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북측 베란다에 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대봉신은 지금 그냥 이렇게 한번 보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관해서 두게 되면 이쪽 부분은 좀덜 늦게 좀더 늦게 홍시가 될 거고요. 이쪽 부분 것이 조금 더 빠르게 홍시가 될 것입니다. 그 홍시화되는 과정도 시간이 된다면 동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바로 보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시가 지금 술이 되게 많은데요. 술은 어떤 술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원리 자체도 에틸린가스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어떤 술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좀더 독한 술로 하게 되면 더 빨리 홍시가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홍시가 숙취해소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술 드신 다음에 차가운 홍시를 한번 드셔보시면 숙취해소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북측 베란다에다가 보관할 계획이고요. 여러분도 한 가지 방법으로 대봉지를 홍시를 만들어서 보관하지 마시고 저처럼 좀 다양한 방법으로 보관하셔서 순차적으로 대봉시를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대봉시를 따서 주시게 되면 이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 똑같은 시간에 홍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냉동실에 보관해서 아이스크림처럼 먹기도 하지만 그냥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하게 키워진 작물이니까 저처럼 이렇게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보관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홍시 만드는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